안녕하세요. 명주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용띠였다면 네. 이번엔 또 비슷하게 생긴 뱀. 네, 뱀띠 지혜롭죠. 뱀이라 그러면 자꾸 징그럽게 생각하고 나쁘게만 보는데 아니에요. 지혜롭고 영리하고 그리고 뱀띠 분들이 생활력이 굉장히 강해요. 여자분들 중에 여성분들은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장사나 업종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뱀띠도 우두머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뱀띠에도 좀 있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그리고 자영업을 하시되 유통업이라든지 사람을 상대하시는 거 이런 쪽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뱀띠가 내년에 이제 뭐다? 삼재죠. 뱀띠 분들이 내년에 좀 많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뭐안 좋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삼재가 들고 안 좋을 때는 아픈 데는 더 아파지고요. 돈이 없으신 분들은 금전이 좀더 힘들어지고, 직장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은 이직률이 더 높아지고, 뭐 사업 때문에 힘드신 분은 사업장이 좀더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안 좋은 부분이 좀더 두드러지게 안 좋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돈도 손해를 보게 되고, 사람도 구설이 들게 되고, 그리고 자식 간에도 안 맞게 되고 부부지간에도 싸우게 되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트러블이 있게 되고 행운이 안 맞으면은 칠퍽칠퍽 우리 하는 말로 예 밥그릇 소리 쇠소리 이런 소리가 많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죠. 내년에 이제 뱀띠분들은 말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 금전거래는 누구한테 빌려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식 투자 뭐 증권 비트코인 뭐또 비트코인 회사에서 전화 오는 거 아니겠죠 저한테 어쨌든 이런 거 투자하시는 거 절대로 저는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문서를 안 잡으셔야 되겠죠. 이동 변동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상반기 하반기 할거 없이 지금 뱀띠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삼재풀이를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삼재풀이는 꼭 하시는 게 좋겠고 예, 뭐 홍수막이라고 해서 엑셀을 풀어내시는 것도 좋겠고 가까우신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나마 돈안 드리고 저는 뭐 돈도 없고요 선생님 삼재도 풀기가 어렵고요 이러신 분들은 동짓날 팥죽을 써서 동서남북으로 팥죽을 집에 구석으로다가 팥을 좀 쳐주세요. 그것만 해도 1차적으로 좀 액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들어오는 현관에 팥죽을 써서 한 걸음 놔두시는 것도 액을 막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드시면 안 돼요. 현관에 두셨던 거는 반드시 바깥으로 들고 나가셔서 없애시든지 버리시든지 아니면은 어쨌든 안으로는 안 갖고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액을 조금 막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 혹시 그 뱀띠분들이 아무래도 제 생각엔 내년에 힘들어서 많은 상담이 있지 않을까? 제가 지금 이제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뱀띠분들은요 뭔가 결정하실 일이 있다면은 적어도 기해년만큼은 예, 2019년만큼은 뭐 선생님들과 좀 의뢰를 하시거나 상담을 통해서 예, 뭔가 결정을 하시고 이동을 하시고 뭐 변동도 하시고 계약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봅니다. 다만 뱀띠가 조금 안 좋은 게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예, 좋은 거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도 사람하고의 이별수는 예, 다른 거에 비해서는 약하게 들어 있으니 애정 전선에는 별 문제가 없으실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앞에 자축, 인묘, 진, 사까지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오, 미, 신, 유, 술, 해. 그래서 12띠를 다 말씀을 드릴 텐데, 앞에 제가 6띠를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 6띠도, 예, 기다리시는 것만큼, 네. 제가 준비를 잘 해서 또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 왜 뒤에 거는 없어요?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예, 기다리시면 좋은 소식으로 또 제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